CG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최저임금,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고용중시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대폭 인상의 흐름을 타고 있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현실적인 여건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 부담된다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우선 예산 3조를 투입해서 그 부담을 좀 경감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공평성 문제도 있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최저임금 같은 사회적 안전망은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입장, 첫 번째 인터뷰와 두 번째 인터뷰 연결해서 이어서 이 입장의 여러 가지 핵심 맥락과 대안들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톱 이슈, 생생경제에서도 주로 다루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유가, 금리, 통화가치 등 3고에 대한 걱정입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 특히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인철 소장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소리는 4차 산업혁명을 직접 체험하고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김미란 캐스터가 다녀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비가 오고 있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이걸 앞두고 여러 가지 영세업체의 부담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심지어는 작은 업체는 사업주가 이 고용된 근로자보다 더 돈을 못 버는 상황 이런 약간 역설까지도 지적될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3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일단 내년에 이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정도씩 그 부담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용의 가장 안전망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 오늘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일단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큽니다. 그 이야기 먼저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또 여러 가지 찬성의 입장까지도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저임금 인상 사실 이게 노노 갈등, 뭐 을끼리의 싸움 이런 비판까지 나오다 보니 정부도 일단 지원 방안 냈는데요. 네. 1인당 13만 원, 3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정부가 최저임금을 뭐 일단 7,350원으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까지 이제 주겠다 이렇게 어제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네. 결국은 이제 급격하게 최저임금 16.4%를 인상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사실 존폐까지 걱정 위협받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이제 물론 당연히 반가운 조치일 것인데. 네. 지난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 세법 개정안하고 함께 그 10년도 예산안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놓고서 이제 이게 12월 2일까지 그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어제 뭐 김동연 부총리가 미리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이렇게 3조를 쓰겠다. 13만원씩이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예산안 통과를 압박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네. 그, 이렇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심각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못된 정책의 휴유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네. 좀 이 가능성 여러 가지 이 뒷감당이 좀 커졌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죠. 뭐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저희도 숫자 보고 놀랐다.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사용자 측 안과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좀 무마하는 말도 나왔는데 이 3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예. 좀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재정 건전성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그 어제 내용을 보면요. 정부가 이제 계산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원을요. 네. 세금은 증세를 안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일반 네네. 국민들은 해당이 없으니까. 네. 다만 이 10년도 예산이 27조가 늘어가지고요. 네네. 확장 예산이죠. 427조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잡았어요. 네. 그래서 27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재원을 이제 결국은 그 개인 소득자 이제 부자들 5억 이상 소득 있는 부자들하고 네네.
2천억 이상 순익을 내는 그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인상을 해서 네. 이걸 충당하겠다. 물론 이제 세외 수입도 조금 있지만 네네. 그렇게 보면은 300만 명한테 이거 줄 3조는 뭐 당장은 가능할 거예요. 네네. 뭐 당장은. 네네. 예, 예, 예. 예, 자, 일단. 지속성이 문제죠. 예. 예, 이 지속성에 대한 문제 저희가 또 뒤에 여쭤볼 텐데요. 예, 예. 이게,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는 사실 뭐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뭐 이렇게 만족할 만큼 높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정부가 예산, 그러니까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사례가 있는가? 이건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금으로 이게 지원할 일인가? 이런 일단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입장입니까? 세계적으로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네. 아, 물론 이게 세계적으로라는 말은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없다라는 거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뭐 사회주의나 통제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상품이나 서비스의 그 수요 공급이 에 따라서 시장이 작동하는 그 원리에 맡겨자. 네. 그러니까 근로자나 사업주 기업 간에도 수요와 공급의 그 시장 경제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 고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노동의 가격인 것인데 시장에서 시장 결정되는 원리에 거죠. 따라서. 네. 그렇죠. 여기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최소화해야 된다. 네. 특히 이번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정부 보조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돈이 사실 거기 투입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동시장에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게 문제고,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시장 경제에서는 기업 간에 공급자 간에 네. 경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경쟁에서 뭐 살아남아서 경쟁을 통해서 또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네. 그 기업이나 사업주가 어렵다고 해서 세금으로다가 뭐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 네.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가 아니고 저는 처음 봅니다. 예, 자, 예. 노동력 역시 상품입니다. 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한 이 시장 원리가 있는데 좀 정부가 간섭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 당장 뭐 1인 기업이나 아주 영세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라도 좀 정부가 도와주면 숨 좀 쉬겠다. 예.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거에서는 뭐 수혜자이신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업주들한테는 현금이 들어가니까 좋은 일이죠. 네. 그러나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은 훼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네. 하나는 형평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준을 보면은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종업원 30인 미만에다가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네. 조건을 달았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기업을 키워서 31명이 됐습니다. 아, 네. 그럴 경우 해당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사업을 키워놨을 때는 네. 이건 역차별 당하는 것이 되는 거고 네네. 형평성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효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정책 효과가 정말 거둘 수 있는 것인가. 100이라는 돈이 3조가 들어갔을 때 이게 사업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이게 목표로 하는 만큼 그게 그대로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뭐 그동안에 이런 전례도 없었기 때문에. 네네. 세 번째로는 지속성입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네네.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2018년에만 쓰겠다라고 했어요. 정부가. 네. 네네. 그 이유를 이렇게 달더군요. 최근 5년간 그 최저임금이 7.4%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16.4% 인상되어서 9%의 갭이 더 생겼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만 이번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16.4%가 계속 늘어나더라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 네.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지속이 가능한 정책이냐. 네. 일단 2년 정도는 최소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뭐 내년이라고 못 박았지만 2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2012년에도 뭐 두리누리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10인 미만 사업장 이 고용보험 예. 국민연금 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으로. 예. 보는 시각이 이제 기본적인 가장 밑바닥 안전망을 좀 보호해 준다라는 취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복지 예산이라는 건 이제 그 확정 예산이거든요. 네네. 한번 정해지면은 이것을 줄이거나 변동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10년도 예산 400이 지금 더 늘어나는 예산도 보면은 처음으로 우리나라 그 예산 편성에서 이런 확정 예산이 50%를 넘어섰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뭐 있는 동안에야 그런 대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이 확정 예산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누리 사업도 그렇고 복지 그렇죠. 예산도 그렇고. 맞습니다. 과연 다음 정부나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네. 네. 자, 이 청취자분들도 의견 보내주십시오. 샵 0945번 50원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6624님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이 낙엽과 한판 전쟁 치르고 바쁜데 최저상 때문에 인원 감축 걱정합니다. 사실 정부가 지금 이렇게 지원금 내세운 것도 이 부분이 크거든요. 고용이 줄어들면 이게 소득이 올라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최저임금과 고용 창출 관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아마 올리신 모양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이게 86년에 이거 12월에 입법을 하고요. 최저임금. 네. 사실 이게 단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피해를 받냐면 최저임금을 2007년에 단계적으로 70%에서부터 2015년 100%까지 이제 이거를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2015년에 보니까 그 전보다 경비직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거죠. 네네. 기계가 대체가 하고 결국은 이제 저임금의 단순 근로자들한테는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네. 롯데리아, 맥도날드, 은행, 주차장 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기계가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늘어난다고 소득을 늘려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든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이따가 찬성하는 입장 쪽의 얘기도 들어볼 텐데요. 이런 우려들까지 있고 일단은 또 한 가지 지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내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국내 내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건 이제 보편적인 평가하신데요. 이 소득을 네. 좀 올려줘야 돈을 좀 쓰고 여력이 생겨서 내수도 살지 않느냐라는 논리에서 소득 예. 증대라는 맥락으로 본다면 이 최저임금 예. 좀 정부라도 나서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게 지금 그 지금 정부의 그 경제정책 기조입니다. 네네. 그래서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아주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이제 ILO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일부 학자들이 그런 네. 주장을 했어요. 몇 년 네. 전에. 네네. 그거를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그 경제수석, 홍장표 수석께서 그걸 가지고 논문도 쓰셨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시작은 어떻게 보면 임금주도 성장입니다. 아, 국제노동기구에서 네. 발표한 논문이. 네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그게 경제학계에서 검증이 되질 않았어요. 네. 추정이라고요. 가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업활동을 통해서 생산된 창출된 부가가치로 해서 네. 소득이 늘어나고 해서 경제가 발전한다가 아니고 네. 거꾸로. 소득을 먼저 풀어줘가지고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간다. 네. 네. 그러니까 종전의 주류경제학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네. 바뀐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 이제 주류경제학계에서는 이거는 인과관계를 혼동한 것이다.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그 소득을 당장 받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좋겠지만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데에는 오히려 역기능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자, 이 걱정거리 부작용들을 좀 헤쳐나가야 일단 이 좋은 정책이라도 빛을 발할 텐데요. 교수님 일단 뭐 최저임금이 예. 오르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수도 없을 텐데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예, 예. 좀 끝으로 어떤 뭐랄까요 예. 절충점 대안 찾으면 좋을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뭐 짧게 하시라니까. 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요.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그 제도 개선 TF를 지금 가동 중인데 연말까지 보고서를 낼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한 지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변화가 없었어요. 네.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제도를 그냥 쓰고 있는데 이번에 네. 그 좀 한번 바꿔줬으면 하는 게 바꿔줬으면 꼭 바뀌어야 될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만 지금 단일임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업종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지역이나 네. 그냥 무조건 그 노동의 난이도나 뭐 전문성이나 이런 관계없이 그냥 똑같은 단일 최저임금제를 쓰는 것을 네. 이번에 외국처럼 네. 외국처럼 그렇게 바꿔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이번에 바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최저임금에 그 산입되는 그 소득이요. 네. 소득이 굉장히 협소하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우리가 숙식비라든가 네네.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안 돼요. 네, 기본급여. 그러니까 네. 거기에 지금 그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우리나라가 제일 그 셉니다. 아주 작게 잡아놨어요. 네. 그래서 외국만큼 적어도 OECD 국가들만큼 네. 가져간 정해진 상여금이라든가 숙식비는 사업주가 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150만 원이 아니고 그들은 250만 원 이상을 낼 수도 있는 거죠. 현실이 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산업 현장을 좀 둘러들 보시고 네. 특히 농어촌
그다음에 그 뭐 유통업이나 이런 네. 어려움을 겪는 네. 사업장을 불러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자, 양측의 입장이라는 부분이 이 지금 이 임금 관계선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좀 보자라는 의견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최저임금 논란 오늘 인터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 인상 또 인상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좀 부당하고 문제가 있는 측면이 많다 인터뷰를 보내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거기에 반대되는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지원 정책 3조 원. 또 그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양극화라든지 현재 노동 또 우리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그냥 두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과관계 문제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우려점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세금으로 퍼주게 하면 어떡하느냐. 이게 이제 주된 논리기도 하고요. 그 배경으로선 사실 이 노동도 사고 파는 시장 경제 상품인데 정부가 개입하는 게 되냐 이런 문제거든요. 전체적인 기조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세금으로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기업이 나중에 부담하는 지불하는 임금이지만 사회적으로 노동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정한 사회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한 부담이 어느 곳에 있다면 이것을 세금을 통해서 사회 전체 정책을 여러 곳에 형평성이 펼쳐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기업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네네. 결코 뭐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 빈곤이나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죠. 네.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길 경우에 처벌까지 받게 되는 그런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뭐 자연스럽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생활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에 걸맞게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여서 지금 이제 좀 더 높게 인상을 해서 이런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네. 이 논의를 좀 건강하게 우리 사회의 미래 과제를 생각하면서 해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자칫 발목 잡기 형태나 네. 이 문제를 얘기하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된다면 사실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논의 구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앞서 저희가 좀 반대하는 입장을 들려드렸고요.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가 좀 시각을 넓혀서 이 문제와 의제 혹은 목표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일단 인터뷰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정부, 기업 역할을 좀 나눠서 본다면 기업이 줘야 될 임금을 정부가 지금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임금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뭐랄까요 왜곡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늘어나게 될 경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현실론 효용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 포함해서 조금 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예.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 후보가 시차는 네. 있어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했습니다. 인상은 대부분 동의하세요. 네. 예, 예. 홍준표 후보조차도 대통령이 됐으면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을 이행한다고 치면 네.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예, 그런,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 이었다. 네.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염려가 돼서 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이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직후에 바로 소상공인 대책이 나왔고 네네.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원을 축소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 일자리 안정 대책으로 그렇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뭐 퍼주기 논란이 나오는 것의 배경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미달하는 비율이 너무 높고 또 상여금이나
뭐 고정적인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켜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화시키는 편법이 횡행했기 네. 때문에 네네.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 없는 문제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게 하고 그를 통해서 사실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고 과연 이것을 하는데 소상공인 지원 대책처럼 이렇게 네. 임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이 정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네. 최저임금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또한 제대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관행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이런 문제를 정부가 지원해서까지 안착시키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최저임금 말 그대로 최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좀 사회적 의미, 합의 이런 부분들까지 네. 좀 고려해야 된다 얘기신데 청취자 9959님은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낙수효과라고 해서 성장 위주 정책 펼쳤는데 임금 근로자들은 힘들어졌습니다. 왜 임대료라든지 여러 비용들은 얘기하고 매번 급여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양극화 해소 해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앞서 또 저희가 반대 의견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같이 얘기드리고 예. 있는데 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이 방법론적인 비판은 물론 해결해야 되겠지만 뭐랄까요 좀 어렵습니다. 앞서 뭐 저희가 경비원분 얘기도 해드렸거든요. 이분들 예. 도와드리면 실제로는 입주자들한테 돈을 보태주는 게 돼버리지 않느냐라는 문제부터 적재적소의 예. 지원이 될까 좀 방법론적인 우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사실 좀 대안을 세워야겠죠. 예. 예,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거에 이렇게 지나치게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뭐 노동 존중형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을 저 매우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경향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청취자 의견처럼 소상공인들조차도 인건비 비중은 전체 비용의 네. 20%가 안 되고요. 네네.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7%가 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사실 다른 요인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네. 사실 임금만은 줄여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경향이 사실은 아직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기반으로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가 돼야지만 사실 이 우리 사회의 저임금 문제, 노동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앞서도 시장 경제 논리를 들어서 이 노동력 판매 얘기를 하셨지만 또 역시 이 김성희 교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비용 중에서 노동 비용에 대한 과도한 또 약간 홀대랄까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하셨는데 예. 안타까운 건 지금 노노 갈등처럼 흘러가고 있거든요, 교수님. 이렇게 예. 여력이 있는 데서는 사실 고용보험도 가입돼 있고 이번 혜택도 좀 받기가 쉬울 수 있는데 여력이 없는 분들이 사실 또 더 반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이거 해결하기 어려울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인데 근본적인 예. 좀 이런 뭐랄까요. 을들끼리의 싸움이 돼버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을들끼리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영업자이신 분들도 네네. 사실 양극화가 심각하죠. 그렇죠. 사실 비정규직의 처지를 오가시는 그런 한계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계시지만 네. 다른 임대소득도 가지고 있거나 자산소득이 많은 곳도 있고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사실은 정확하게 제대로 된 지원이 될 것인가의 논란은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이나 4대 보험 가입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적절하지 않다, 제대로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네. 1인 이상 사업장 모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고 네네. 고용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4대 보험 가입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얘기 같고요. 네. 다음에 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을 하는 것이
그런 기업들이 과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 네. 이미 한계 상황이 있는데 네. 최저임금이 가중하는 요인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 대책에는 그 사대보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사대보험 부담을 다 완화시키는 정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대보험 때문에 뭐 사대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자영업을 네.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의 경우에 임금 착취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네. 자영업을 영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인데 네.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실현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이 정책 탓의 문제는 아니고 네. 우리의 여건 탓이라는 점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청자분들께서도 뭐 여러 물가 걱정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방향 자체는 지금 찬반 모든 분들이 옳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부작용과 방법론의 해법 더 해결해 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또 이 문제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요. 경제 공감사전 그리고 경제 톱이슈 이어드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 오늘 뭐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최저임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아직 이게 이렇게 팽팽한 의견 차이가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보내주시고요. 최저임금,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정해놓은 일종의 사회안전보장 형식이지만 엄연히 기업들의 활동, 경제활동을 통해서 지급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여러 가지 원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부분도 고려돼야 되고 참 어렵고 애매한 문제지만 사회 전체적인 방향은 인상되는 게 맞다. 그러나 그 방법, 시기, 여러 가지 시행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이번 주 경제 톱 이슈입니다. 밖에 비가 오고요. 날이 아주 굳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를 뚫고 또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고3 말고 3고 얘기가 관심이 지금 많은데 저희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걱정이에요. 유가, 그다음에 금리, 그리고 원화 가치. 이게 높아지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1980년대 중반 기억하시면 네. 당시에 이제 국제적으로 3저 호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가도 낮아졌고 달러 가치, 국제 금리가 낮아져서 우리 경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당시 한 3년 동안 연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국제금리가 낮아지면 우리나라는 돈 빌려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자재 수입 가격이 낮아서 수출로 상당한 무역 흑자를 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제 유가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황금기였던 건데요. 네. 지금 그 당시와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국제 유가는 오르고 있죠. 원화 가치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시중금리마저 뛰고 있다는 건데요. 네. 우선 이 국제 유가, 우리나라 원유 수입에 절대적으로 많은 비분을 차지하는 게 중동산 두바이입니다. 네네. 이 현물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요. 이게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네. 또 원화 가치 달러당 1110원대까지 이번 주 떨어졌는데 이게 13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 아. 원달러 환율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네. 또 세 번째 시중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경제지표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반영되다 보니까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가계부채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네.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걱정되고 있는 부분. 이 3조 호황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정반대 상황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가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는 두바이유, 뭐 서부 텍사스 중진유, 뭐 북해산 브렌트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바이유 때문에도 걱정인데 어떤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동안 이 예상은 사실은 이제 세계 경기도 그다지 썩 이제 빠른 속도의 회복도 아니었고 네네. 또 미국의 셰일가스가 대량 공급되다 보니까 네. 어떤 수급이 흐트러졌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 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유로 국제유가는 그동안 안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불안 때문입니다. 아, 네. 특히나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이 사우디인데요. 네네. 사우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왕족 간 피해 숙청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 정치 불안 요인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산유국도 조만간 감산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연말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유가 오르면 당연히 국내 수입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실제로 생산자 물가는 3개월 연속 오름세인데요. 이 생산자 물가라는 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미치겠죠. 그러면 연말 갈수록 가계의 어떤 부담이 물가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유가 상승은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죠. 원유 네. 기반으로 한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둔화되고요. 또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당연히 휘발유 가격 올라가죠. 맞습니다. 또 유류 활주로 올라갑니다. 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이 오름세 물론 뭐 몇몇 석유 화학 업체에선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지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화 가치 이게 참 어려울 수도 있는. 근데 지금 원화 가치가 이렇게 강세인가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원달러 환율이 이번 주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9월부터 지난 한 달 동안 주요 통화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가장 크게 절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요. 급등하나 이게 참 의문인데요. 사실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그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달러 가치가 오르는 와중에 원화 가치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건 사실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그만큼 좋아지고 좋아졌다. 있다는 건데 네. 물론 체감 경기는 아직도 냉랭합니다. 그런데 지표 경기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수출도 반도체 IT를 중심으로 괜찮고요. 특히나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4%. 깜짝이었죠. 서프라이즈 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전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뭐 원화 가치가 이제 최근 들어 많이 오르고 있다는 네.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나홀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이 세계 경기의 어떤 회복의 수혜를 우리만 좀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통상 이제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가 오르게 되면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수출에 기댄 우리나라 성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좋아지고 뭐 힘세지고 하는 것에 대한 반영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인데요. 바로 금리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금리 감당할 준비가 됐을까 걱정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뭐 최대 연 3% 중반에서부터 최고 5% 초반까지 네. 나오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 비해서 0.4%포인트 내외로 뛴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인데요. 일단 한국은행의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게 되면 네. 자산을 팔아도 사실상 빚을 못 갚는 네. 고위험 가구가 지금보다 2만 5천 가구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2억 원의 대출을 갖고 이 빚을 지고 있다면 가계금리가 이제 1% 정도 오르게 되면 연간 네. 이자 비용만 한 200만 원 추가로 발생을 하거든요. 네. 여기다 이제 은행권의 예대 마진 확대도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수조 원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는데 그렇죠.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돈놀이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네.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일을 또 반영할지도 의문인데요. 어쨌든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채권 탕감까지 비탕감까지 네.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혜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재정에도 그리고 가계부채 연착륙에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기대했던 3%를 넘는 성장률도 이런 악재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시 주저앉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3719님은요, 이 임금 대비 물가도 좀 살펴봐야겠지만, 이 대기업들, 막 배부른 것들, 이런 것들에선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좀 규제 얘기도 해 주셨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계속 의견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경제소리,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말하면서 정확한 개념이 뭘까 애매했는데 직접 갔다 오셨군요. 김미란 경제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미래의 직업을 찾을까 다양한 생각들 많이들 하실 텐데요. 네. 전국 최초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가 건립됐습니다. 지난달 25일에 개관했는데요. 4차 산업이 무엇인지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체험 현장인지 먼저 소리로 만나보시죠. 네. 자유로운 온도를 잘 기억하고 방향 한번 잡아볼게. 앞으로 쭉 가고 손 놀게. 몸은 망할 텐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간다. 예, 네, 이거. 그럼 망할 텐데 뭐 하는 건가요 이거? 네, 드론 채용장인데요. 아, 무인 네. 비행장치. 이 드론이 네. 학습적이나 산업적으로도 매우 유용하잖아요. 그렇죠. 이날 경동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드론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서울시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고 항공 보안이나 안전 때문에 비행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드론 체험장이 생겼고요. 이 높이가 15m가 넘는 넓은 비행장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드론을 조종하고 레이싱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아이들이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예, 이 4차 산업 뭐 드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 좀 체험해 볼 수 있나요? 네, 미래에는 3D 프린팅과 코딩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3D 프린터 교육장, VR, AR 체험장, IoT 사물 인터넷, 코딩 학습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네. 요즘 VR 게임장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네, 마치 가상 현실에서 내가 하는 것처럼 뭐 체험하고 사격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AR 증강 형실은 쉽게 생각하면 포켓몬 고로 많이 맞아요. 알려져 있죠.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면 막 포켓몬들이 나타나고. 네, 예. 현실 뭐 상점에 나타나서 네. 데이터 나타나서 좀 재미있게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곳의 기획팀장 성기초스를 통해서 자세한 소개를 들어보시죠. 네. 이 4차 산업 체험센터는 성동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미래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교육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의 유망 기술들을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공간이고요. 1층에는 드론 체험시설이 있고요. 이 드론 체험시설은 서울 지역에서는 유일한 체험시설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3D 프린터 체험장을 가지고 있고요. 가상현실과 융합현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VR, AR 체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코딩, 로봇, IoT, 인공지능 등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네. 설명만 들어봐도 정말 가득 꽉꽉 차 있고 네. 직접 만들어보고 이분 목소리도 아주 자신감 차 있어요. 부모님들이 앞으로 이거 시대 변한다는데 아이들 어떡하지? 여기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2층에서는 IoT 체험장이 무인 주차장으로 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진행이 됐는데요. 네. 아이들이 코딩되어 있는 것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알고 만들면서 로봇과 IoT에 대한 기초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처음 만져보는 거로 약간 어색해하면서도 수업을 잘 따라했는데요. 경강 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체험 소감 또 미래의 직업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시죠. 네. 드론 해보는 거 체험하고 있어요. 되게 재미있고요. 날려보니까 그냥 비행기에 살짝 간소화된 느낌? 농사 지을 수 있는 밭과 없는 밭이 있으니까 면적을 확대시킨다든지 못 본 지역을 구체적으로 본다든지 미래에 잘 쓰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인 주차장에 블루투스랑 다른 배터리 같은 거 선 끼워서 지금 작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어요. 뭘 만져보고 해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처음 경험을 해보니까 선이 좀 많고 복잡하긴 한데요.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저의 미래 직업은 심리치료사인데요. 마음이 아프거나 한 사람들을 로봇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 물건 돌보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승무원 대신에 기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로봇이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이유는 승무원들이 계속 걸어다니면 다리가 아프니까 로봇들이 나눠주면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아, 이 아이들이 정말 이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네요. 네. 수업도 진행 방식이 있나요? 네, 로봇이나 이렇게 IoT 사물 인터넷을 새롭게 접하면서 이것의 가치를 더한 나의 직업은 어떤 네. 것이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네. 아,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견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아이들의 기특한 생각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견하네요. 네, 이렇게 좀 직업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아주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네. 학생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코딩 교육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요 이 언어 기술인데 이걸 의무 교육도 하잖아요 이제.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중학교에서는 이 코딩 교육이 공식적으로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미 강남에서는 선행학습처럼 고액의 네. 코딩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맞아요.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전문 코딩 교육장이 생기면서 사교육 과열도 좀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교육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곳의 IoT 강사 이승용 씨와 송동구청의 교육지원과장 김규식 씨를 통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한테 정규 과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몇 분만 원짜리의 어떤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거 좀 따라서 하고 특별활동처럼 따라서 한두 시간씩 정규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크게 사교육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4차 혁명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러 군데 생겨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으면 코딩 교육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코딩 교육을 받는다면은 뭐 사교육비라든가 어떻게 보면 교육비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게 4차 산업 직업군인지 미리 체험을 한다면은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재밌겠네요. 저도 가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반인도 이 4차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12월부터는 이 주말과 평일에도 일반 시간대에 성동 구민과 일반인들에게도 체험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이 홈페이지 성동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동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면 교육도 될 것 같고요. 이 김미란 캐스터 경제소리 안내해 주시는 곳. 저도 사실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직접 가봤거든요. 네. 문화 비축기지도 가봤는데 네. 좋더라고요. 이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체험해봤는데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재밌습니다. 아이들보다 제가 더 궁금해요. 네. 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보 검색하셔서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 준비도 꼼꼼히 마련해보는 좋은 기회 마련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721님, 이 과거에 처음에 이 임금을 계속 낮춰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결국은 아주 낮은 임금에 시달려야 되기 때문에 만든 게 최저임금 제도인데요. 좀 홍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인 좋은 방향 많이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의견 주셨고요. 8106님은 소기업이나 영세기업 여전히 힘듭니다. 임금 오르면 아주 걱정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또 걱정거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상반되고 있죠. 또 임금이 오르면 좋겠지만 또 그만큼 물가가 다시 올라가서 더 어렵습니다. 이 고민들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등 주변 경쟁 국가에서 물품 계속 만들어내고 경쟁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것도 같은 품목일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최저임금 임금이라는 이 단어의 품은 의미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3719님, 9959님께 저희가 원마운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빗길입니다. 오늘 컴컴한 오후 비 오는 가을인데요. 전조등 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빗길 조심하십시오.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